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곳이 우리나라보다 큰 넓은 쓰레기 섬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게다가 북극의 빙하도 지금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죠. 이런 환경 파괴 현장을 직접 찾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선 경험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도서 지성과 감성에서 만나보시죠.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는 환경감시선이 있는데요. 환경감시선에서 일하는 한국인 최초의 항해사이기도 한 저자는 그 경험을 책에 담아냈습니다. 좀 더 세상을 낫게 하는 것에 일에 저의 재능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항해를 하는 배를 찾다가 그린피스를 알게 됐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극지에선 환경을 위한 연주회도 열었는데요. 녹아내리는 빙하를 배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빙하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저희가 촬영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빙하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태평양의 쓰레기 섬에서 한글이 적힌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의 감정을 전하기도 합니다.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는 이제 태평양 플라스틱 섬도 또 전지구적인 우리 환경 문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자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개인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큰 파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세상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우리 작은 영웅들이 매일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만이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호기심이 많던 소년이었고 별을 좋아했던 허블은 할아버지가 선물한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며 별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고 공부하게 되었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 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호기심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자극합니다.